우리 대주님 바라보면 네. 고지식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네. 그리고 되게 FM, 정석,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못 믿어요. 내가 누구를 잘못 믿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기는 해도, 누가 나한테, 남한테 가서 나뭐좀줘 소리를 절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줘도 그 사람한테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꿔줄 때는 내가 안 받는다 생각하고 주시는 게 우리 대주님 스타일이에요. 내가 줄지언정 빌려는 못 준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그 안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는 잘 지내는데 그 안으로 깊이는 못 들어가. 그죠? 깊이 들어간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를 않고. 맞아. 내가 부부가 한 궁에 살고는 있지만 니 따로 내 따로. 어느 정도 마음도 좀 식었고. 그냥 자손이 있으니까 그냥 이 나이에 헤어지긴 뭐 하니까 그냥 쭉 가는 스타일. 우리 대주님도 이 나이 돼서 나는 아마 별거는 할지언정 헤어지지는 못한다 주의. 이혼은 안 된다. 내 자식들아,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 되게 도화지 같으신 분이, 되게 맑은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 누구한테 거짓말도 한번안 했고, 누구 뒤통수 한번안 치고, 맞아.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서,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 와서 내가 모든 회사도 그만두고 나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본 것도 없고. 한눈이라도 좀 팔고 내가 공부라도 좀그 일, 직장 다닐 때 했으면 뭐라도 해볼 텐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돈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업에 융통성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주님. 그죠? 그래서 유도리가 없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사업을 해도 내가 유도리가 없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어딘가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그대로 직진하시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세요. 글쎄. 그러다 보니 내가 되게 답답해, 지금.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뭔가 결정은 내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결정은 못 방향을 내리고. 지금 못 잡겠어. 근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자니, 죽어도 못 하겠어. 이제는. 답답해. 내가 뭔가 좀내 꿈도 막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 앉아서 이 사무가 이젠 안 하고 싶으신.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면요, 조금 힘드세요. 그리고, 아빠 미안한 얘긴데, 여기 집안에 상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문이 들어오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00 가서 어머니 2009년도 2019년도 돌아가셨어요. 19년도 12월에. 근데 임종 못 보셨죠? 예, 임종 못 봤어요. 우리 대주님도 어머니에 대해서 애탈지탈이 있고, 예. 이 어머님도 아들에 대한 애탈지탈이 엄청 많으신 분. 예. 내가 내 자식 이렇게 마지막을 못 보고 가서 너무나 가슴 치고, 우리 대주님도 한이 되고, 내가 불효자인 것 같고, 내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대주님 마음속에 아주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 되게 막 이렇게 뭐지, 곱게 곱게는 아니지만 뭐라도 있으면 우리 아들 주고.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못내 마음이 미어지고 하는 게 우리, 아이고. 이 집안의 상문 때문에 우리 대주님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무는 좀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부관계에서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우리 대주님이 사업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 오기를 했으니까 따로 살라고 하니까 저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시골에서 살면 농사 짓는 거는 그렇고 또 10만 들이고 농사지는 제가 해봤거든요. 아버지 부모님 할 때 같이 도와서 하다 보니 힘이 들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대주님도 힘든 일 못해요. 네, 지금 힘든 일. 그래 농사를 안 질라고 농사 안 짓고 그냥 펜션이나 그 캠핑장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또 그것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펜션도 사업도 사업 운을 열어서 사업 문을 열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근데 그냥 바로 해서는 우리 대주님도 절대 내가 융통성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전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고 공부한 거고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뭔가를 보고 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맞아. 준비가 없어요. 막연한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갈까? 라는 생각만 있으시지 뭐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준비가 없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방향을 잡으면 뭔가를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내가 가셔갖고도 정말 근데 엄청 많이 몸을 움직이고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의 따라드는 허리 쪽으로 따라드는 건강에 대해서 질병이 들어오니 허리는 조심하셔라. 허리 조심하라고요. 아직은 건강한 편인데 허리 쪽으로 따라드는 게 있으니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허리나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허리 쪽으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 상문을 풀어주세요. 어머니 애탈지탈 너무나 따라들고 묻어들고 눈물 짓고 들어오시는 우리 어머니가 있으시니 우리 대주님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달프고 계속 이 얘기만 나와.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누군가하고 동업은 절대 못해요. 내가 동업 뺏기고 사람 잃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 생각 없어요. 못 믿어서도 동업을 못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방을 못 믿어서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쓰면 쓰지 절대 내하고 돈 공동 투자 이런 건 안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내가 조금 뭔가 펜션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조금 융통성을 더 키우셔야 되고 내가 조금 유돌이 있어야 뭔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지식함만 갖고 계셔서 너무 정성만 갖고 계셔서 조금 부딪힘이 있어서 내가 조금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직장을 또 다시 해서 해야 되는가 저 글로 근데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인 거죠. 지금 그쵸? 직장을 다니게 될까 지금 농촌에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사업을 해야 될까 결정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근데 내가 직장도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갑갑하고 저 직장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연금을 받기 있기 때문에 연금이 한 300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만 벌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희망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근데 지금 내 나이에 들어가서 직장에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다 보니 그렇죠. 다 젊은 애들도 요새 없다 하급 일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해봐야 저쪽 밑으로 몸 쓰는 일밖에 없고 그렇게 하자니 차라리 내가 조금 내려가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시잖아요. 제 고향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서 땅은 있는데 그 질 사람이 없어요. 다 여자분들 말고 남자는 저 혼자거든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땅을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팔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 땅이다 내가 하는 거니까 자본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 지금 저 집을 짓고 그다음에 근데 이 주차장처럼 해가지고 그 주차장 하나마다 3만 원씩 그 캠핑장을 이렇게 해서 할까 하고 하는데 그러고 그런데 터전을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 그럼 자식들도 근데 나중에 그 어차피 우리 대주님도 혼자 살아야 되고
고향을 또 지켜야 되니까 제가 아프면 이제는 내가 마음이 서로 두 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가 돼버렸고 자식은 보고 싶고 그리워도 내 와이프는 보고 싶고 그립지가 않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애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상 호적상 서류상 부부로만 남아있는 그런 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내려가서 그렇게 마음 잡고 터잡고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해서 운을 열어서 내가 사업으로라도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터이니 내가 사업 문을 열어가세요. 내가 다시 가서 일하다가도 내가 뭐 일, 이 월급 200 정도 받고 그런 일을 가셔도 제가 볼 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저는 거창하게 사업을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왕 열었으면 사업이라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내가 소일거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운영비는 나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그건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도와줄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그렇게 문 열어서 가시자고요.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